안녕하세요. 플레이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지난번 에피소드에서요, 이 핑크 시티 세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. 안쪽에 어떤 재료 있는지 잠깐 살펴봤었으니까요. 지난번 에피소드 안 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 오시길 바랄게요. 네, 오늘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귀걸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. 네, 여러 가지 귀털들이 있었지만, 검은색이랑 이 땡땡이, 네, 같이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하트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서 귀걸이에 같이 붙여보려고 해요. 그리고 안쪽에 철사 있었죠? 네, 이걸로 연결해 줄 겁니다. 자, 일단은요, 철사를 약간 짧게 이렇게 잘라서요. 깃털을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주시고 이렇게 말아주세요. 네, 이제 됐죠? 꼭꼭꼭 타이트하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은 이제 하트도 끼워줘야겠죠? 이렇게 했으면 얘도 이렇게 돌려주세요.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이니까요. 자, 위쪽에 이제 귀걸이 홀더를 꽂아주시고, 네, 와이어끼리 꼬아주세요. 이것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꼬아주시고요. 자, 이제 남은 와이어들은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깃털이 위쪽에 많이 남아서요. 이것도 깔끔하게 잘라서 정리해 줄게요. 네, 아주 간단합니다. 이렇게 해서 벌써 귀걸이가 끝났는데요. 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? 네, 직접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을 해줘도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. 굉장히 간단했죠? 깃털을 뭉쳐서 돌돌돌 철사 돌려준 다음에 하트표도 넣어서 돌돌돌 돌려주고, 네, 그리고 귀걸이 홀더 같이 해서 와이어 꼬아준 다음에 꽉꽉 잘라서 정리해주는 거. 네,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귀걸이 두 개가 완성이 됐답니다.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, 네, 정말 몇분 안에 정리가 다 됐어요. 네. 꼭 가게에서 산 것처럼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. 여러분은 어떠셨나요? 네. 여러분들 마음에도 드셨다면 좋겠네요. 네, 어린이들을 위한 액세서리 키트 핑크시티 리뷰였습니다.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요.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. 여러분들도 비슷한 걸 해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장난감이었는지 또이 장난감 해보고 싶으신지 여러 가지 코멘트 남겨주시길 바랄게요. 저희 채널에 오시면요. 네, 여러 가지 장난감 리뷰들과 또 재미있는 실험들, 영상들 많으니까요. 오셔서 감상해 주시고 또 구독하기 누르셔서 새로운 비디오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플레이 미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. 여러분, 안녕!